아, 개업 아닌가, 이거, 지금 하는 거. 자, 모자 갑니다. 일단, 소소하게, 레큐 하자. 나도 궁금하긴 하다. 주스 탯은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아우, 유니크. 일단은 무조건 레전드 가긴 해야 돼, 그치? 아, 무조건 30이냐, 27이냐가 문제긴 한데. 그래서 30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 솔직히, 그치? 유니크는 레큐가 더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유니크가 안갈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불큐를 한번 던져봐. 20개씩 던져보자. 어떤 놈이 먼저 가려나. 야, 300개 정도면은 레전은 다 가겠지, 100개씩인데. 누가 먼저 레전을 갈고. 상의가 먼저 가는군요. 아우, 모자 갔구요. 야, 너무 남네. 나중에 어디다 쓸지 생각해봐야겠는데. 아, 레전 쌍레드였구요. 자, 이제 에디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4개. 유니크보다 중요한 게 뭐다? 레전드리다. 그 다음 뭐다? 저 옵션 띄우기가 진짜 극혐인데, 아, 옵션 어떻게 띄우냐. 어찌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냐. 왜 아무도 안 올라가니, 도대체. 아, 드디어 올라왔네. 와, 옵션 띄우는 것도 많이 들어갈걸. 다 써야 되지 않나? 옵션 띄우는 것도 한 200개 써야 될걸. 두 개만 레전 가자. 아, 흔태 졸인다. 아씨, 개 아깝다, 씨. 아, 개 아까워. 개 아깝다, 씨. 개 아까워. 신세 졸인데, 아. 레전더리 옵션이었으면, 2호인데, 아, 개 아깝다. 레전더리 두 개만 아, 나이스, 하나 됐고요. 하나만 더, 다 쓰고 나서 하나만 올라가지. 아, 보냈다, 다행이다, 굿. 굿! 거짓말처럼 10개로 하나 더? 말이 10개지? 모자에 200개 들어갔겠다. 말이 10개, 말이. 럭세즈. 야, 이 정도 가겠지. 그래도 진짜 이번에 한 400개 되는 것 같은데. 아, 드디어 왔다. 몇개 썼는지 한번 볼까요? 724개? 144만 8천원이네. 거진 쌍 레전드들이 보내는데 요 정도 썼습니다. 자, 이제 큐브를 시작해봅시다. 바지부터 돌려봅시다. 543개. 그냥 돌립니다. 30% 먼저 나올 때까지. 아닌가? 100개씩만 던질까? 500개로도 안 나와. 500개 던지면 한번 정도 나오려나? 그럼 30%가 150개? 던지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처음 나오는 게 힘퍼다. 그럼 좋은 거고. 럭이다, 덱이다, 인트다. 이런 개망하는 거지. 처음 30% 나올 때까지 돌려보자. 아, 이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많이 지났는데? 와, 한 200개 던졌는데 한 번이 안 나오네. 한 번이 안 나와? 나이스! 첫 30%! 힘 30%를 가져옵니다! 야, 수공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8만.
나 초 30%가 힘이라니 부도타구만. 이걸 36을 안 쓴다고야? 이해 안 씁니다. 와 30% 한 번이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아케인은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카루토가 진짜 빡세구나. HP 피격 30% 피격 HP 피격 HP 피격 올스트. 와 미쳤네 이거 피격. 미쳤다. 와 내가 보기에는 상이나 하이나 에디가 더 쉬울 것 같아. 모자도 좀 그 캐리야. 모자가 왜 그 캐리냐. 피격시 나오고요. 모든 레벨 나오고요. 쓸만한 어드밴스 블레스 나오고 HP를 나오고 미스틱 도어 나오고 제사용 나오고요. 야 진짜 운밖에 없다 그지. 거짓말처럼 30%를 띄웠을 때 힘이 무조건 나와야겠네. 와 그거 아니면 1000개 2000개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인트 27% 이런 느낌으로다가 힘 30% 좀. 아 27% 안 되는데. 상위부터 돌리고 있고 상위부터 하자. 어차피 할 거잖아. 아 답 없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와 너무 심하다. 야 너무 심해. 이걸 30% 몬스터로 띄우네. 아씨 띄우긴 띄우네. 역시 돈으로 할 수 있구만. 아, 나오긴 나오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씨 두 번째 나온 옵션이 HP라니. 아 덱스라니. 에디나 한번 해볼까? 에디는 피격시 없잖아요. 야 에디가 더 쉬운 느낌 확 난다. 와 차이 뭔가 확 나네. 뭔가 에디가 더 쉬운 것 같아. 돈이 따블이긴 한데. 아 에디도 빡센 건 매한가지야. 다 힘들어. 다 빡세. 다 뽑네 진짜로. 둘 다 죽겠네. 죽겠어. 아 애매한 옵션 나왔어 결국에. 아 나왔어. 아 애매한 옵션 나왔어. 아 사실 나쁘진 않거든 솔직히. 근데 주스탯 올리고 싶어가지고. 주스탯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주스탯 400 떨어졌습니다. 400 떨어졌습니다. 더 약해진 기분 듭니다. 아 이거 놀공 리턴 하는 거 맞습니까? 주스트 자꾸 떨어집니다. 아 주스트 떨어졌네. 아 일단 다트키오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세졌는데 주스트에서 떨어졌어. 상이라도 애매한 옵션 나오면 됩니다. 아, 또 애매한 거 나왔네. 아, 둘이 왜 짬뽕을 이루는 거니 도대체. 또 똑같은 거 나왔네. 아, 이것도 스탯 떨어지게 생겼구만. 아. 모자부터 좀 하고. 얘라도 정석으로 들어가자. 아, 16, 16. 아, 인트 깔끔한 세 줄이다, 씨.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7, 4, 1. 와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이걸 뽑았네. 와 미쳤네. 미쳤어.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진짜 안 나오는 옵션인데. 이거 제논이 탐나했는 옵션 아닙니까. 진짜 윗점자 그 캐리다. 그 캐리야. 와 갑자기 돈이 개 아깝다. 이 돈으로 치력을 맞췄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너무 아까워. 그나마 모자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치. 상의는 진짜 답도 없네.
와, 씨. 6,000개면 얼마야, 씨. 540만 원? 와, 진짜. 도전. 아, 나는 30%보다 이거 돈 쓰는 거 이런 거거든. 아이템을 꼈을 때내 주스탯이 떨궈지는 걸 보고 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럴라고 늘공 리턴 잡겠나 이런 생각 들것 같기도 하고, 주스탯이 떨어질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드디어 너, 현재 주스탯 93,000인데요. 자, 6에 88, 0, 133짜리. 30% 7, 4, 12. 모자 5에 88, 30% 544, 30% 플러스 2, 012, 올댓 사이 6에 80초. 수공이 8,569거든요. 160만이 올라가네요. 130만, 115만. 대마다 낄 때마다 주소태시 내려갔다, 씨. 아, 7을 불고 와야 7번째 깼는데. 아, 템을 더 좋게 꼈는데. 주스탯이. 아, 수공이 한 400만 오르긴 했네, 그래도. 뻥튀기나 한번 하자. 에, 10만이나 한번 찍어야겠다. 10만 달성 맥스공.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얼마 써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죠? 얼마 썼죠? 얼마 써셨길래 이렇게 수공이 400만씩이나 올라간 겁니까? 자, 최초 레드 큐브의 숫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 큐브의 숫자는 654개였는데요. 증가량 7,299개 썼고요. 블랙 큐브가 321이니까 318개 썼고요. 에디셔널 큐브 1,341개 썼고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얼만 줄 아십니까? 656만 9,100원 썼고요. 레드 큐브 253만 4,490. 그럼 다 더해봐 얼마 썼습니까? 962만 8,290원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리턴자 플러스 매수 128,290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수공 400만 올리는데 1,312만 8,290원을 썼는데. 주스탯 하락하고. 아, 주스탯 또 하락하고, 씨, 데미지 받았는데. 빠진 게 있어. 스타포스 비용, 잠재 돌리는 비용 45. 스타포스는 210억인가 썼나? 그럼 대충 한 1,450으로 하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50만 원 들었습니다. 먼치가 나중에 본전을 뽑으려면 말이지요. 저거 하나당 470인가 480인 것 같은데, 한 480에 팔아야 돼.
말도 안 되지. 누가 이걸 480 주고 사? 아케인도 아니고, 그지? 그렇습니다.